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7 파사주 팝 그래마 리얼 테스트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does the slum 빈민가? 자, 빈민가의 아이들이 go to drug 마약으로 가게 될까? 자, 반면에 other 여기서는 other one이죠. 자, 다른 아이들이 going 가면서 능동의 뜻이죠. 다른 아이들 가는데 뜻이니까 지가 가다에 대학에. 자, 그다음 왜? 자, battled는 우리 better가 타자죠. battled 되어진 과거분사로 썼죠. 그러면 맞은 아이들은, 그래서 학대되어진 아이들이 grow up. 자, 자라서, 자, to be는 to 부정사의 결과용법이요. grow up to be는 grow up이 자라다고 to be 결국, 자, battles가 될까? 학대자가 될까? 자, 그러면 지가 맞아서 나중에 지 스스로 되다의 제기대명사 themselves. 그 다음에 battled 과거분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while others, 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become model parents, 본받을 만한 부모가, 자, 되는 반면에, 그래서 while은 반면에 뜻으로 갔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본받을 만한 부모. 자, in survey, 조사. 자, 조사인데 of many ways, 많은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자, where the above 답이었습니다. 그곳에, 자, 완벽한 문장,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부사가 deal with, 대처, 재앙. 자, 그곳에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재앙을 하는데, 뭐와? 자, 재앙과 함께 재난. 그래서 아이들이 자, deal with, 대처하다가 문장 끝입니다. 완벽한 문장. 여기서는 뭐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pediatric specialist는 소아과 전문가. 자, 소아과 전문가인 패트릭과 데이비드 마레즈. 얘는 자,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자, found 발견했어요. 하나의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은 원래 위에다 더스다 뜻이죠. 그래서는 확실한 눈에 띄는 자, trait 특징을 발견했다. 자, the basic view of. 자, 삶에 대한 기초 삶에 대한 시야인데 근본적인으로 갑니다. 저는 근본적인 삶에 대한 시야가 어땠다? 자, optimism, 낙관주의, 그리고 hope, 희망이었어. 이게 긍정적인 것에 필요한 핵심 소재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 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로 자격에서 필요한 두 개. 자, for most part, 대부분의 부분에 대하여.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데이세이가 말한 것은 데이가 아까 말했던 이 패트릭과 데이비드 얘 둘이 자 말하기를 자 youngsters 어린아이 자 acquire 얻는다 자 어린아이들은 자 동사로 맞는다 아니고 얻는다 얻게 되는데 자 this look은 outlook은 외견 자 이런 외견은 얻으면 안 돼요 지금. 자, from 누구의? 그의 부모들로부터. 자, 그리고 가족들의 환경은, 자, created. 부모가 1번으로 썼네요. 그리고 가족 환경이,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두 개 이렇게 썼습니다. 잘못 봤는데요. 자, from 1번으로부터 얻고, from 2번으로 얻네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얻고, 그리고 가족의 환경으로부터 얻는데, created가 해서 과거분사로 썼습니다. 자, 어떤 환경이냐면은, 만들어진. 환경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또 과거분사 ED 주의하시고요.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결국에 부모의 영향을 똑같이 갖다 보고 뺏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hoper, hope에다가 ER 붙여서 만든 단어 희망하는 사람이고 planner,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자, 기회는 chances, 기회 자, 잘못돼요. 자, 기회는 your child will be to will be 뒤에 생각된 게 누구냐면 hopper 혹은 planner 이게 생략이에요. 얘들이 hopper가 되고 혹은 planner가 되게 된다. 또한 그대로 보고 배운다죠.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영어 속담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 그래서 like father like son은 뭐 아빠와 아들이 똑같이 배운다 닮는다 뜻이죠. 이거 뭐 꼭 남성 위주의 속담은 아니고 옛날에 있던 속담이니까 그냥 썼습니다. Like mother, like daughter 똑같아요 이거. 자, 그래서 부모가 맨날 갈구기만 하면 애들 혜바닥 내밀고 있어. 꼭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속담을 영어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father, like son.